HDC 정몽규 회장 장남 정준선 교수 2월 11일 정동교회에서 만 29세에 카이스트 교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결혼이란 기회로, 결혼은 최초의 블레이다. 정몽규 회장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 다음 달 결혼. 다음 달 11일 서울 중구 정동교회에서 결혼식 예정. HDC 정몽규 회장의 장남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다음 달 결혼합니다. 정준선 교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다음 달 11일 서울 중구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정 교수는 정몽규 회장의 장남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폰희정,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장손입니다. 폰희정의 장손인 정준선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미협회에서 정세영 회장에게 한미 양국 간 우호와 친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한미 우호상을 수여할 때 대리 수상하기도 했죠.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당시 카타르 월드컵 때 출장 중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만 29세 나이로 카이스트 교수로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는 영국 이튼스쿨에서 수학하고 옥스퍼드 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 머신러닝, 음성 신호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을 연구했고 옥스퍼드 대 박사 과정 중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와 함께 AI 기술을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 교수 채용 당시 카이스트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 재계 3세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현재 멀티모달 AI 연구실 소속으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음성, 제스처, 시선 등의 입력 방식을 융합해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소통을 돕는 기술입니다. 현대가 대표 크리스천. 고 정주영 전 회장 종교 무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정몽준 이사장 현대가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 정주영 전 회장 임종 직전 아들 정몽준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하용종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정몽준의 부인이자 여섯째 며느리인 김영명 권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 권사는 이 대목에서 시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도 참 자상하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섬세히 챙기셨습니다. 저를 무척 귀호해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시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유교를 중시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열려 있었다는데요. 정 회장은 동생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섯째 장신영이 독일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신영의 부인 장정자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서울 정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정 회장은 동생이 죽은 후 과부가 된 장여사를 생각하며 온 가족과 함께 정동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김 권사는 정 회장의 임종 전 당시 온누리교회 담임이었던 고 하용종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 목사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이셨어요. 자신이 병약했기에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이 컸습니다. 시아버님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특히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참 소탈하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정몽규 회장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